067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VH 코리아입니다. NVH 코리아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클릴룸 음압병실이 가 있습니다. NVH 코리아 은는 동사는 1984년 1월 일양산업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2001년 6월 8일 NVH 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영위 생산품의 대부분을 현대 / 기아 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헤드라이너, NVH 부품, 플로어 기어 비트, 도어 트림이 있음. 매출은 한국 64%, 인도 14%, 러시아 4%, 중국 4%, 기타 14% 등으로 구성. 기업 개요 대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해외 소재 연결 종속 법인을 두고 헤드라이너, NVH 관련 부품, 도어 트림 등의 자동차 내장재 부품을 완성차 업체의 ODM 주문 방식으로 생산 대시 주 고객은 현대차 그룹이며 제품별로는 NVH 부품, 헤드라이너, 도어 트림 순으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대시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 외에 국내외 차종에 장착될 신규 부품의 설계, 개발, 시험, 엔지니어링에 대한 컨설팅, 용역 매출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매출의 5% 미만으로 미미함. 재무 대시 COVID-19 기저효과 및 국내외 신차효과로 국내 및 인도, 러시아 자동차 부문 호조와 건설산업, 환경에너지 부문의 미국 매출 발생에 따라 외형은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지분법 손실 축소, 외환 관련 수익 확대와 이자 비용 감소에 따라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전망되는 가운데 러시아 시장에서의 매출 제한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도 매출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듯.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NVH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11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NVH 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72위입니다. NVH 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3282만 4712 주입니다. NVH 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VH 코리아의 퍼은 3.8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9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5,7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9번지억 원, 282억 원, 42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4번지억 원, 마이너스 118억 원, 196억 원입니다. NVH 코리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3번지 11%이고 유보율은 699.84%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6.3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4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3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VH 코리아의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6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NVH 코리아의 종가는 3,450원이며 주가가 NVH 코리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VH 코리아의 종가는 3,450원이며 주가가 NVH 코리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NVH 코리아는 거래량 3만 94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0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492주, 삼성에서 2,621주, 한국증권에서 2,565주, JP모간에서 1,9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720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300신주, JP모간에서 3,63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912주, NH투자증권에서 2,89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79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33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